오, 방울스 스테이지 무대는 아까 하고 왔으니까. 앞머리를 좀 잘랐습니다. 예. 이렇게 내가 안 보이잖아. 이렇게 되는구나. 예. 동희 오빠. 네. 저 불렀습니까? 콘서트 끝나고 밥을 먹고 호텔에 들어왔습니다. 콘서트 왔다라 멤버 이슈니 뭐 야키니쿠 오 타베 마시타 사키 호텔 헤아 키마시타 I just got back from beef restaurant after concert in Fukuoka. 演唱会 结束 이후 演唱会 结束 이후, 我们 成员一起 吃饭了. 후쿠오카에리 아까 할때좀 부끄러웠는데. 그렇습니다. 네, 허리도 괜찮고요. 아 근데 어제 어제 목을 굉장히 좀 많이 썼나 봐요. 그래서 오늘은 목이 너무 아프더라고요. 목이 여기서부터 여기 어깨 여기 승모근까지가 너무 아파가지고 그래서 오늘 좀 집중이 좀 깨졌어요. 지금도 목이 너무 아파요. 지금 한국에 눈이 온다고 하는데 너무 보고 싶어서 빨리 가고 싶습니다. 원래 그 비행기를 타려고 했던 시간을 변경을 해가지고 내일 또 잠깐 병원에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예약 때문에 조금 더 빨리 갈것 같습니다. 다큐멘터리 그 인트로 보셨나요? Have you watched my documentary intro? 네. 하모니 기대해 주세요. 여러분들께서도 정말 좋아하실 것 같아요. 좋아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많이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시작을 한 거는 작년 10월부터 이제 작업을 하기 시작했고요.
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 피곤해서 아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. 이제 곧 다큐멘터리가 또 나올 거니까 기대해 주세요. 아시겠죠? 모르겠어요. 다른 멤버들은 방에서 쉬고 있지 않을까. 은혁이랑 신동이 형은 아까 먼저 들어갔고요. 지금 많이 춥다고 하니까 한국은 감기 조심하세요. 오빠 너 중국어 엄청 잘해. 중국어 퇴부 뭐든 중국어 퇴부 뭐든 중원 不好. 아 중국어 아니구나. 아 중원 아 不好意思. 네 틀렸어요 제가. 헷갈려가지고 뭐든 중원 퇴부. 오야 눌리 중원. 여러분들 건조하니까 자식이 아 자기 전에 이렇게 마스크 하시고요. 또뭐 물수건 같은 거 있으면 옆에 놔두시고 아니면 뭐 가습기나 이런 거 있으면 옆에도 조그만하게 틀어 놓으시면 잘때 괜찮으실 거예요. 조만간 또 라이브 하겠습니다. 잘게요. 졸려서. 바이바이.